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 안 외쳤네요. 오늘도 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미주알. 고주알. 자, 어제 그렇게 제가 팀장님 교육을 시켜두고 제가 오프닝 때 또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두 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행업종 언제 회복될까? 아, 정말 여행을 지금 사실 가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고 네. 또 못 막혀서 오게 못 가고. 예, 막혀서 못 가고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여행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가을인데. 너무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은데 네. 기껏해야 뭐 동네 나가서 하는 정도.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예, 제주도로 예, 많이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거에 질문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죠. 백신이 만들어질 건데 여행 관련주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주가 빠졌으니까 한번 선침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 네. 오늘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여행업종은 언제 회복될까? 이건 뭐 투자도 투자지만 사실 정말 우리 많은 개개인분들이 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 내내 해외여행 한번 마음 편하게 못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21세기 말이죠. 여행업종,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해서 언젠가 갈 수 있는 여행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근데 보니까 이제 짧게 이번 겨울만 두고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실 겨울에는 여행 업종이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별로 안 좋았죠. 사실 네. 이제 그 독감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그쵸. 사실 이번에는 독감처럼 꼭 맞으셔야 돼요. 맞으셨어요? 네, 아직 안 맞았죠. 맞으세요, 빨리. 왜냐면은 저는 지난주에 맞았거든요. 이게 백신이 또 약간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대요. 네. 오늘 당장 가서 맞으세요. 먼저 앞에 하실 분들 양보를 하고 제가 네. 뒤에 맞으려고 하고 아니요. 아니요. 먼저 아닙니까? 맞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여행을 안 간다는 그런 모습인데 네. 사실 여행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표를 보시게 되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35% 감소하는 여행객이 나와줄 거로 보고 있고요. 더욱더 내년 초에는 33% 마이너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명 중에 3명은 아예 안 가는 거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국내를 포함한 거거든요. 국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 안에, 그러니까 예. 미국 안에서도 예, 지금 그렇죠, 안 그렇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플러스 독감까지 나와주면서 사실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여행 관련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는 그 수요가 뭐 골프장으로 국내 호텔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지로 분산이 돼서 오히려 국내 여행 관련된 산업은 네. 뭐 여행사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좋을 텐데 미국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워낙에 확진자가 지역별로 또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무서워서 못 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플러스가 뭐냐면 이민자가 많고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수많은 난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찝찝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그거에 직결되는 말이 호텔이 그렇거든요. 호텔 네. 호텔을 보게 되면 메리어트 호텔에 지금 보시면 4분의 3이 공실이에요 지금. 공실. 그리고 사진 나오는 것처럼 직원들이 시간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간 다음에 치우고, 오기 전에 치우고, 중간에 치우고, 닦고 계속 소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돈도 못 버는데 비용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사실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다른 얘기지만 네. 미국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텔도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체인이 있는 호텔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메리어트 체인이 있고 근데 미국 내에서 이렇게 메리어트 호텔이 지금 뭐 4분의 3의 공실이면은 이건 거의 사실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그런 진짜 대형 체인 호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고려를 하진 않을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이 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닿지는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호텔 굉장히 특별한 날 아니면 네. 이렇게 뭐 뭐랄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외근을 간다거나 그럴 때 항상 쓰는 그런 공간인데 그쵸? 출장, 출장.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집을 호텔처럼 꾸며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또 소비를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만 해도 이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고급 가구 네,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워런 버핏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유명해진 네. 그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같은 경우만 네. 해도 고객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돼서 이렇게 예약을 했어도 네. 물건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돈을 그런 데 소비하지 마시고 기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에 네, 힘드신 아, 예, 분들에게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기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네.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뭐 메리어트 호텔뿐만 아니라 뭐 힐튼도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네, 힐튼은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인데요. 네. 힐튼은 좀 다른 모습인데 청소하고 나오면 아예 봉인을 테이프로 딱 해갖고 봉인 보통 뭐, 저희가 봉인할 때 어떤 거죠?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함이 있는 걸 봉인하잖아요. 뜯지 못하게. 객실 문을 봉인한다는 거예요? 예, 객실 문을 봉인 딱 테이프 붙여놔갖고 청소하는 분도 못 들어가게끔. 아.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이 소독한 이후에는 그 방에 객실에 들어가는 손님만 아, 근데 딱 찍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저는 이 소독하는 거 자체도 이 약물이 사실 인체에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좋습니다. 화학물질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피하면 이걸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물질이냐 코로나냐 하면 차라리 화학물질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힐튼의 아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공해 놓으면 왠지 느낌이 깨끗해 보이지 그쵸. 않습니까? 여긴 청정구역이다 나만 이런 들어간 느낌? 것 같고 그랬을 때 힐튼 모습은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네. 역시 고전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저는 사실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도 사실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막 그럴 때 저는 무슨 걱정이 드냐면 아이들의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너무 심오한 걱정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마스크 쓰는 자체가 아이들이 이게 기억의 추억에 그 정말 좋은 추억에 남을 수 있을 시기에 온통 기억에 마스크 쓰고 또 소독하고 네. 빈 손 씻고 거리 두고 이런 것만 남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쵸. 개인적으로. 하, 이게 내년에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 이맘때는 와 우리 작년 가을에 아 진짜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너무 답답했지 우리 단풍 든 것도 잘 구경 못했지 뭐 이런 예. 그랬었지 라떼는 예, 말이야 맞습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라떼는, 예, 그렇죠. 예, 했으면 말이에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리어트 힐튼 뭐 이런 호텔들 뿐만 아니라 사실 항공산업도 지금 역대 최악의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최악입니다. 미국 항공자의 어떤 좀 수준을 보여드리면 네. 전년 동기 대비 67%가 여전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최악에는 90%가 줄었는데 좀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만 네. 역시 많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항공사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쵸. 잘 버티고 있고요. 여전히 특히 비행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 탄다는 어떤 그런 느낌 또 타인과 탄다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예, 밀착돼 있고 그래서 안 타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이건 정말 백신이 나와도 오랜 시간 안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네. 이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행, 그리고 항공권, 그리고 호텔 이런 데 쓰는 비용을 정말 다른 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어디에 그렇죠. 가장 그게 좀 유의미하게 보이나요? 네, 먼저 일단 이 항공 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게 지난 5월에 네. 이 줌의 시가총액이 네. 이 5대 항공사의 시가총액을 앞서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 나타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랜선 콘서트. 랜선 콘서트 네,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콘서트나 페스티벌을 네. 이 주최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 물론 지금의 매출이 마이너스 100% 이상이 나는 충격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이제 온라인 네. 콘서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하는 그 정도 서버가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끊김없는 공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스템이 잘 된 회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이브 네이션이요? 네네. 그 회사가 그런 게 전문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 네. 공연을 한다라고 네. 하면 그 콘서트를 총괄하거나 아. 그런 것들을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페스티벌도 이렇게 주최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즐거워 서버가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즐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스피커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그렇죠. 사운드가 사실 이게 공연장 사운드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에 좀 예민하고 이제 그런 것들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스피커가 좀 이제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헤드셋, 이어폰 좀 좋은 거 사서 좀 제대로 된 소리를 좀 즐기고 싶어서 그쪽으로도 수요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말씀입니다. 네. 네. 하나 좀 사서 저도 이제 그런 거 하면 좀 참여하면서 집순이 라이프를 조금 더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 사실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적지가 없는 여행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변경하는 거 비용 내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거의 모르잖아요. 없어졌고요. 네. 목적지가 없는 여행 상품은 싱가포르이 먼저 만든 건데 싱가포르는 570만의 인구가 비행기 타봤자 갈 데가 없어요. 국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고 올라가서 계속 도는 거죠. 3시간 동안. 뭐 기내식 먹고. 네,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앉아있다가 경치도 보다가 2시간 내려오는. 아니 그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타면서 아 나는 진짜 비행기 타면 잠깐 1시간 정도 있으면 그 약간의 음식 데우는 냄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냄새를. 아, 정말요? 저 김혜식은 보통 두 번, 세 번을 먹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들으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이런 걸 이해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시는 건 대만, 브루나이는 이게 핫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싶고 그 느낌이 있는 거 딱 뜰 때 느낌. 맞아요. 내려올 약간 느낌. 이렇게 장기가 예, 올라가는 예, 그런 느낌.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느낌. 그거는 이게 약간의 거철로 보여진 실제 경험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 3시간 돌고 내려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네. 굉장히 핫합니다. 아니 그것도 네. 사실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되게 붙어서 타야 되는데 괜찮대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인원을 아. 최소화시켜서. 왜냐하면 아. 안 뜰래? 조금 태워 뜰래? 그러면 조금 태워 뜬다고 얘기해요. 그럼 좀 비싸겠네요. 예, 비싸. 사실 이 비용의 문제인데 네. 지금 책정된 금액이 약간 높기 때문에 그쵸. 낮춘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 못 타시는 분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서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네. 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엄청 많거든요. 거의 30만 마일리지가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네. 마일리지 정책을 좀 바꾸면서 네.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네. 그 굉장히 높아져서 이거 빨리 올해 써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돼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런 상품 나오면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한 1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네. 그런 여행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 네. 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팀장님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하실 거예요? 전 절대 안 하죠. 아니 저는 그냥 차라리 집에서 넓은 데서 그렇죠. 편하게 먹겠어요. 굳이? 아, 잘 모르겠네요. 예, 참 어쨌든 뭐 항공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크루즈 가야죠. 미국은 네. 또 크루즈가 굉장히 많은데 크루즈는 예, 어떨까요? 크루즈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한번 죽기 전에 타보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탄다고 합니다, 다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카니발 크루즈가 네. 2021년도 예약분이 거의 다 취소가 됐어요. 일단 뭐 안 타시겠다는 거죠. 찝찝하고 일단 보시는 그림체 상당히 이제 안 좋은데 네. 중요한 거는 아까 항공도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은 게 크루즈입니다. 이건 나 절대 안 탄다 다시는. 크루즈가 네. 코로나 처음에 생겼을 때 확진자가 한꺼번에 예, 굉장히 갇혀갖고, 많이 생겼었잖아요. 갇혀 갖고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나와주면서 네. 지금 최소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한 3년 지나야 타겠다는 분이 많으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 크루즈도 역시 뭔가 아까 항공처럼 뭔가 상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데 하여간 뭘 할 수 있을까요? 배 타면서? 네, 좀, 저는 사실 크루즈 하면은 타이타닉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잭!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사실 배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예. 아, 배를요? 예, 저는 물 위에 있는 게 싫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서워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겁이 되게 많아요. 예,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네, 많은데 네. 당당한 척, 네, 안 무서운 네. 척 하고 사는 겁니다. 네. 크루즈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여행주 이야기했을 네. 때 장모 부장님이 여행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정말 내가 굳이 저가에 사겠다면 항공이 오히려 가장 좀 네.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셨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개별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네. 보다는. 나와 있는 ETF가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죠? 예, 여행 관련 ETF예요. 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우버가 여행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면 우버 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이 ETF를 사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백신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네. 여행을 가는 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벌 너무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어웨이, 어웨이. 어딘가로 이제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홈 경기, 예, 어웨이 경기.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멀리 가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차여차해서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네. ETF 딱 들어가시면 제가 관심을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쪽 보게 되면 지금 영어문 글로벌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뭐 부킹홀드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여행 관련주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롯데투어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네요. 여기 네. 지금 네. 한국 기업도 네. 00696 네. 트래비스카이 네. 테크놀로지랑 네. 롯데관광개발 네. 이것도 네.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 앞으로 여행이 다시 한번 돌아간다 그러면 네. 이 ETF가 뜰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00696 이것도 어디 기업인지 궁금한데 한번 티커 쳐볼까요? 00696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네. 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여행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분산할 수 있는 이런 ETF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티커는 AWAY, AWAY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증시 오늘 밤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경제지표 발표가 좀 많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주택지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강세니까. 실업수당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80만 건 초반 내지는 네. 70만 건대가 나와줘야 됩니다. 꼭 시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용지표, 예,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장이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소한 81만 건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게 만약에 안 나오면은 좀 장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지금 이제 가장 게? 불안한 지표가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현재 83만 건을 보고 있는데 네. 아 이거는 잘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81만 건 정도가 나오거나 최상의 베스트는 70만 건대. 예, 79만 9천 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예. 뭐 셧다운이 많이 풀리고 해도 기업들의 여건이 좋아지지 않아서 예, 그렇죠. 고용을 맞습니다. 다시 맞습니다. 안 해서 이게 예. 쉽게 줄어들지 지금 서비스업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가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여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US 스탁 서비스의 오늘의 종목 발굴 오늘은 뭐 볼까요? 오늘은 종목을 하나를 버렸습니다. 발굴한 게 아니고.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매도했습니다. 아. 매도했는데 이건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총 그 종목을 올릴 때 자동적으로 목표가를 넣어 올리거든요. 이 종목이 최근에 핫하디 핫했는데 네, 이제 장기적인 매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우리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오늘 매도가 나갔고요. 네. 그렇지만 다시 잘 보면서 또 똑같이 매수가 나오면 네.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가져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장이 불안할 때 네. 이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도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발굴은 세이지포스 관련해서 저희가 뭐 매수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US스탁 서비스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고전의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